그런 적 있다고 그래요? 예. 아니요. 그 위장 전입 부분은 죄송한 일이지만 다른 부분은 아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이정섭 차장이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위장 전입을 제외하고는 다 부인을 했어요. 전면 부인을 했는데 야, 이 저기 검찰 고위직이 이렇게 부인을 하면 이거 잡범들이 따라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용인에 있는 모 골프장의 사위시던데 그리고 현재 그 골프장은 처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가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우선 위장 전입입니다. 자, 왼쪽이 도곡동에 있는 레미안 그레이튼 아파트라고 하는 것인데 왼쪽이 실제 거주지예요. 오른쪽이 104동입니다. 이래로 주민등록지를 옮겼어요. 같은 도곡동에 있는 같은 아파트인데 101동에서 104동으로 옮겼어요. 왜 옮겼느냐? 길 하나를 두고 옮긴 이유는 오른쪽 표에 있듯이 위에 있는 초등학교가 두 개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래에 있는 서울 대도 초등학교가 명문 초등학교다. 이래가지고 같은 동네인데도 길 하나를 건너서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이게 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104동으로 옮긴 건데 제일 밑에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친척 명의로 갔어요. 처가 친척, 인척이죠. 처가 인척으로 이정석 검사와 자기 딸만 데리고 부인은 그냥 놔두고 저렇게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대도 초등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 골프장 사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의 이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자, 제일 왼쪽이 골프장의 분쟁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고요. 그걸 이제 처남이 요청하니까 그 현직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를 추천을 해줘서 이 사건이 가볍게 끝납니다. 이건 좀 심각해요. 이건 범죄 행위예요. 이 골프장에서 일을 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조회를 해줍니다. 자, 제일 왼쪽에 보면 형, 이 사람 수배자나 전과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처남이 자기 직원에 저렇게 주민등록증을 찍어가지고 보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오른쪽 문자 카톡 내용입니다. 이 카톡은 이 이정석 검사의 부인 조아목의 교수입니다. 조아목의 교수와 그 친인척 간에 주고받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일 밑에를 보시면 헉, 누구 앞에서 아줌마 전과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조심해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사도우미인데요. 가사도우미의 전과 조회를 해줘서 그걸 저렇게 둘이 내용을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이 검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신 또 처남이 운영하는 처가측의 골프장을 자기 골프장처럼 검사들, 선배, 동료, 후배 검사들 골프장 예약 엄청 해줍니다. 이 용인에 있는 골프장이 검사들 놀이터예요. 자, 그 제일 뭐 너무 많은데 제일 왼쪽 첫 번째와 두 번째 것만 봅시다. 이게 임땡땡 검사입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임땡땡 검사가 요청을 한 게 12월 1일이에요. 그래서 해줬는데 일주일 뒤에 똑같은 임땡땡 검사를 또 해줍니다. 임땡땡 검사가 부킹해달래. 그런데 이름은 다시 알려줄게 하고 이름은 임호라고 해서 가명으로 예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예약만 해주는 게 아니고 비용도 깎아주고요. 시간도 원하는 대로 해주고 카트, 캐디까지 원하는 사람을 해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김영란 법이라는 게 있어. 공무원들은 3만 원 이상 거래가 안 돼. 보여주신 자료는 뭐 저도 처음 접하는 자료인데다가 그 내용도 음영처리도 돼 있고 해서 제가 알 수는 없는 자료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감찰 과정에서 문제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오늘 국감장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를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조수진 의원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것도 참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국정감사 자료 수집 범위에 가능한지 이것이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관 증인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독수독과는 형사소송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정감사장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감사 권한을 남용하거나 면책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권한에 대해서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개 저런 식으로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이 자료의 취득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그건 문제 삼으십시오. 네, 얼마든지 삼으세요. 그런데 삼기 전에 이정섭 검사의 불법성, 특히 신원조회, 이거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제 문제 같이 하십시오. 얼마든지 제가 응해드리겠습니다. 과정을 제가 저 혼자 주민등록 떼보고 뭐 했겠습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조사하시고 수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만큼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강도로 수사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해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적 있다고 그래요? 예? 아니요. 그 위장 전입 부분은 죄송한 일이지만 다른 부분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정섭 차장이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위장 전입을 제외하고는 다 부인을 했어요. 전면 부인을 했는데 야, 저기 검찰 고위직이 이렇게 부인을 하면 이거 잡범들이 따라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파트 위장 전입 한번 봅시다. 다행히 이건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해당이 돼요. 예, 합당한 조처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골프장 예약 한번 봅시다.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게 다 제가 조작을 했다는 건데 제가 그렇게까지 무모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 부인을 하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가렸어요. 검사들 이름을. 여기 와서 골프 친 검사들이 무슨 뭐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일부러 이 자리에서 이름까지 공개를 안 하려고 임땡땡 뭐 나오는 거 다 제가 일부러 가렸는데 어라? 이거 다 공개해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세금 체납.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중에 냈다. 뒤늦게 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거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다고 체납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진 않죠. 그리고 전 그보다도 지금 아까 1,800만 원이 체납이 됐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그러면 그 벌금이 몇백만 원이 나올 거예요. 늦게 냈다고. 그런데 뭐 그 정도는 신경도 안 쓴다. 저는 그게 서글퍼요. 서민들 억장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범죄조회. 이것도 전면 부인을 했어요. 좋습니다. 범죄조회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범죄조회하면 다 누가 조회했는 기록이 남는다면서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 범죄조회는 대개 이정섭 차장이 부장검사 시절에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장검사의 결재가 있어야 범죄조회가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범죄 조회한 기록이 남아 있을 테니
저 감찰할 때 꼭 좀 유념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이건 명백할 경 진짜 범죄 조회를 했을 경우 명백한 범법 행위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골프장 민원 변호사 소개도 다 부인을 했어요. 이 골프장이 원래 회원제였어요. 그랬다가 대중 골프장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아요. 종부세 90% 감면. 예.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퍼블릭 골프장입니다. 변호사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변호사도 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학 후배예요. 이것도 이름을 공개해야 되나? 제가 싶습니다. 다음 수석경찰서. 이거 이정석 검사 핸드폰이에요. 제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밑에 이게 보면 그 수석경찰서에다가 통화를 했어라고 나옵니다. 자신이 이미 통화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번호가 누구 것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수석경찰서 강력대장의 핸드폰이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알아낸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부인한다고 있는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활동 꼭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당사자가 또 언론을 통해서 일부 인정한 게 있고 또 부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 아주 초창기 단계고 저희가 지금 뭐 비위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또 얘기하시는데 아직 확인이 된 단계가 아니니까 저희도 이제 대검과 협의해서 감찰 주체라든지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저희도 면밀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게 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다 그 비위가 있다 이렇게 모르는 아직은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직 초창기 단계니까 저희도 지금 오늘 의혹을 제기하셨고 당사자가 해명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어떤 게 사실인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